이데일리 TV입니다. LG 생활건강, 강원랜드, 스튜디오 드래곤, 금호석유, 현대백화점, 롯데하이마트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노루홀딩스, 뷰노, TCK,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이라이콤, CS윈드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뉴, 화승인더, 케이프, 키움증권, 베셀, 에이프로까지 올라왔네요. 마지막 MTN으로 가보죠. 에스텍파마, 이녹스첨단소재, SKC, 남광토건,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엔지케 생명과학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전체적으로 다 뭐 고르게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섹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데일리라든지 한국경제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성장주라든지 뭐 증권주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요. MTN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섹터라기보다는 약간 종목별로 조금 더 종목별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기 민감주 안에서 매기가 돌다가 이제 소비자 쪽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이 이제 성장주다 이런 시장의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지표 쇼크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를 더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뭐 근데 저는 더 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용지표 쇼크가 나와서 뭐 경기 민감주가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또 성장주가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고용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아직은 회복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늘 시사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더 인프라 투자라든지 경기 부양에 더 포커스 맞춰질 수가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그 경기 민감주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면서 종목을 선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미리 또 시장을 미리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주 체크해 볼 텐데 어떤 종목군들을 좀 가져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현대백화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백화점 상당히 상승세가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예. 이게 장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대형 유통사들, 뭐 현대백화점이든 롯데쇼핑이든 신세계든 오히려 하락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중소형 유통사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 시장이 오늘 뭐 종가상은 아직은 신고가는 힘들겠습니다만 거의 장중 신고가 지금 계속 양봉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도 다시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면세점 사업 부분도 이제는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현대백화점이 최근 몇 년 동안 기울였던 것이 아울렛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 그 주요 뭐 도시 주요 거점마다 아울렛을 그 오픈해 놓은 것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얼마 여의도에 또 새로 쇼핑 센터를 좀 오픈한 것도 좋은 결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슈가 좀 잦아들고 또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지는 이런 시기에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조금 확대한 것이 지금은 현대백화점의 실적을 또 견인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약 하락전환을 했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그리고 있는데 저는 뭐 시장이 끝났다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형 유통사들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이라면 저는 일단 11만 원대까지 목표가는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늘 3%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95,800원인데 IPK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리포트에서 한 12만 원대로도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 11만 원으로 일단은 보신다는 이야기네요. 단기적으로는 뭐 11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상승을 막 시작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두 달 동안은 계속 9만 원 밑에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이제 고점 돌파시키는 것이라서 최소한 뭐 9만 원 기준을 잡는다라면 한 20% 정도의 상승 탄력은 남아있다. 그러면 11만 원 정도 목표가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백화점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CJ제일제당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 뭐 비슷합니다. CJ제일제당도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약간 약보합 정도의 흐름에서 다시 이제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곡물 가격 상승, 뭐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다 상승을 좀 하고 있죠. 안 오르는 게 없네요. 네. 예. 뭐 제 출연료만 빼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월급이요. 예.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런 그 곡물 가격 상승 자체가 좀 희비가 엇갈리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뚜기라든지 농심이라든지, 특히 오뚜기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가격 인상 소식을 내보냈다가 취소하는 그런 내용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 이제 민감하게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들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에 또 가격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은 조금 더 수익을 좀 확대시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네. CJ 제일장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간 즉석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뭐라 그럴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존의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자주 그 이용하는 식품은 가격대가 있지만, 신제품이 나오거나 계속 그때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제품이 계속 리뉴얼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는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뭐 아직 코로나 자체가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즉석식품이나 이런 부분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성장성이 좀 작년에 확인되었고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직접 고점 때 한 47만, 48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뭐 추세가 더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좀 횡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 라인은 한 47만 원선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도 거의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43만 9천 원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소비주 쪽으로 오늘 또 많이 들고 오셨네요. 지난주도 아모레퍼시픽도 네, 가져와 주시고 그랬었는데요. 뭐 지난주도 그랬는데 예. 오늘 공교롭게도 선정을 하고 나니까 소비주 위주로 선정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네, 마지막 또 소비주의 뭐 활용 정점이죠. 화생 인더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의류주 소비 의류주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아요. 예. 화생 인더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신발을 주로 OEM, ODM 형식으로 납품하는 기업이고, 지난 4월 달에 조금 안 좋아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는 다른 이때 당시 다른 의류주들 다 좋은 결과, 좋은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화생 인더만 좀 주가가 좀 고꾸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그 아디다스라든지 예. 이런 거 불매 운동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화생인더가 아디다스 이런 매출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아디다스 불매 운동이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아디다스 주가가 되게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이슈는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결국에는 지금 소비라는 것은 중국, 뭐 미국, 유럽은 조금 뒤처지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예. 그런 게 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올해 의미 있는 질적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화생인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리를 보여주다가 올해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한 것이라서 예. 전 여전히 가격적인 매트도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상승했다가 좀 윗꼬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은 고점 돌파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잘하면 8,000원 중반 아니면 8,000원 후반대에서 좀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가를 타진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로는 한 11,000원, 12,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승 인더 오늘 1.5% 오르고 있고요. 뭐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8,960원 목표 라인은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도 해봤고요.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 알아볼 차례입니다. 네, 오늘 뭐 저는 뭐 소비주 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성장주 대명사 2차 전지 관련된 SKC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미리 볼 수 있게 또 네. 정보를 주시네요. 네, 그래서 예. SKC 선정해봤는데 내일 SKIET가 상장을 하죠. 뭐 따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SKIET가 상장을 하면서 소재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도가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완성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더라면 이제는 소재주도 상당히 좀 좋다. 성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되었고 이것이 이제 SKIET 상장으로 인해서 더 투자자의 관심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SKC를 좀 선정을 좀 해봤고, 예. 특히 이제 동박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5공장도 이제 좀 있으면 가동을 할 것이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장도 완전적인 가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수익성은 계속 높아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화학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화학 제품의 수요는 뭐 올해 SKC의 실적을 상당히 견인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IT 관련해서 소재 사업 부분이 조금 미약하긴 한데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 이번 1분기 때 한 30억 후반, 거의 39억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안정세를 좀 띄고 있다. 그래서 SKC 사업 부분 자체가 나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완성 업체를 주로 기존에 봤는데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완성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배터리를 내재화한다고 해서 소재 관련된 것을까지 모든 걸 다 내재화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뭐 소재 이런 쪽은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C는 충분히 저는 뭐 15만 원 고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 17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이게 120일선 지지하고 올라오는 것이라서 120선 13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지만 만약에 그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SKC 하니까 조금 또 궁금해지는 점이 뭐 기사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SK의 조대식 의장 수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SKC가 계속해서 거론이 된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참고할 뭐 근데 없을까요?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좀 주가 전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에도 이제 어떤 뭐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장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단기적인 측면이었고 그 이후에 좀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도 오히려 기업이 더 좋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정말 문제가 될 거였으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할 것이 아니라 급진낙하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참고 조언이었고요. 오늘 SKC도 1%대 강세네요. 14만 4천 원인데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17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 라인은 13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KC를 알아봤는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자꾸 질문을 제가 많이 드려가지고 가끔 당황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김민수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 상장하는 그 종목 이제 어느 정도 전망으로 가지고 계신가. 근데 전문가분들마다 또 조금씩 시선이 다 다르시니까요. 예. 뭐 근데 저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따상은 거의 확실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제 그 상장했을 때 가격 자체가 이미 목표가를 좀 도달하는 측면이 좀 있었고 그동안 이제 이렇게 너무 집중된 이런 기업은 그 다음날 다음날까지 상승하고 나서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기에는 쉽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신규로 접근하신다라면 한 다음 주까지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지켜보시고 좀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은 그 종목이죠. SKI 테크놀로지 내일 상장을 하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